실례하는데 상상 전화가 왔어. 자, 말하기. 말하기를, 소리 내서 말하기를 조금 더 많이 하면 덜 힘들 거야. 오케이. 쓰기만큼 효과 좋아. 자,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노래하니?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 다시 한번 설명하면, 우리가 징검다리를 건너서 문장을 완성시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문장을 완성시키는데, 첫 번째 징검다리에서 어느 쪽을 밟아야 될지, 이런 표현을 하고 싶으면 어떤 표현을,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첫 번째 고민은 이 문장은 비동사인가 하다시인가야. 첫 번째 징검다리는. 그렇죠? 모든 문장을 얘기하고 싶을 때, 아, 이건 비동사인가 아니면 하다시인가를 먼저 고민하고요. 그다음 만약에 비동사를 써야 되는 문장이라면 그다음 고민거리는 am이냐, are냐, is냐 이걸 고민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하다시를 써야 되는 문장이라면 그렇다면 이 하다시 속에 do가 들어가야 되냐, does가 들어가야 되냐 이걸 고민하는 거야. They are not. 맞습니까? No, they are 오케이. 자,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노래하니 이 표현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럼 그들은 어떻게 노래하니 라는 말은 바로 묻는 말 만들기 힘들면 그들은 누가다를 찾아보면 누가다죠, 이 부분이. 그들이 노래한다를 먼저 만들어 보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한꺼번에 풀려. 자, 그들이 노래한다라는 말을 할때 노래하다라는 하다시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게 누구고? 싱이라는 하다시죠. 그러면 하다시 쓰기로 했으면 이 속에 두냐 더즈냐 이 말인데 그들이 노래한다를 만들어 보면 돼. 그들이 노래한다가 뭐예요? 그들이 노래한다. 그들이 they sing. 그렇죠. 이게 그들이 노래한다고. 그렇다면 이 sing 속에 두가 들어가는 거야? 더즈가 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모습이 안 바뀌고 있죠. things가 하면 안 되는 게 되죠. 그들이 노래한다는 뭐였는데? They sing. they sing인데 이제 내가 필요한 건 그들이 노래하니니까? 아니, 그들이 노래하니 맞잖아. 그들이 노래한다는 뭐였는데? they sing이었는데 이거를 묻는 말로 바꾸면 되지. 그들이 노래한다. they sing. 그들이 노래하니? They sing. Do they sing? 이제 징검다리 마지막 단계 남았어. 완성시키기. 그들은 어떻게 노래하니 하고 싶으면? They sing. 그렇죠. 그러니까 they sing이나 또는 do they sing 이게 문장에서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만들기 어려워한단 말이야. 그럼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를 지금 그동안 계속 두달 동안 선생님이 수업을 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노래하니는 뭐였고? How do they sing? How do they sing? How do they sing? 그러면 그들이 엄청 노래 잘 불러요. They sing. They sing Very very well. 이가 에라니까 very well. 그렇죠? 자, 그러면 very well은 베리웰은 매우 잘 이란 뜻이고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잖아, 그치? 그래서 앞에서 베리웰 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어? 오케이,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이거 어떤 질문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 중에 하나로 만들고 물어봐야지. 그래서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아, How? 그 다음 묻는 말? they sing. How do they sing? 했죠. How do they sing? 어떻게 how? 그들이 노래하니? Do they sing? 맞아요? 옆에 누구야? 그 친구랑 친구 언니가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그 피자는 어떤 냄새 나니 할 차례야. 첫 번째 징검다리 하다신가 비동사지 비동사인지 이거 따지는 거죠. 그러면 묻지 않는 말그 피자가 냄새가 난다부터 생각하면 돼. 자, 그 피자가 냄새가 난다를 먼저 만들어 볼 건데 냄새가 나다라나 이 문장은 하다시야 비동사야?
그렇죠. 그 말은 냄새가 나다란 뜻의 말이 있다는 얘기고, 냄새가 나다란 뜻을 가진 말은 누구다? smell. 그렇죠. 스멜이죠. 그러면 하다시 쓰기로 했으면 이제 여기서 둔지 더든지 따져볼 차례야. 그건 그 피자가 냄새가 난다를 만들어 보면 두가 들어가야 되는지 더즈가 들어가야 되는지 바로 알 수가 있지. 그 피자가 냄새가 난다는 뭐야? 그렇죠. 더 피자. 그럼 더 피자 스멜이야? 더 피자 스멜즈야? 하고 똑같은 질문이죠. 더 피자 스멜이야? 더 피자 스멜즈야? 오케이. 더 피자 안만 길어봤죠? 이시죠? 그럼 이 속에 두가 들어가, 더즈가 들어가? 자, 잠이나. He 또 간다. He, she, he, she 뭐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면 이 속엔 뭐가 들어간다고 계속 얘기했어? 더즈가 들어간다고 선생님이 20번 얘기했지. 그쵸? 그러면 더 피자 스멜이야, 더 피자 스멜즈야? 더 피자 스멜스. 그래서 문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 누가다가 완성됐어. 누가다. 그 피자가 냄새 난다. 더 피자 스멜. 그럼 그 피자가 냄새 나니? 라고 묻고 싶으면 Does the pizza smells야? Does the pizza smell이야? Okay. 자, 여기에 smells가 왜 만들어진가? 여기에 does가 삐져나왔다니까? does가 이게 같이 가는데 does the pizza smells겠냐? Does the pizza smell이겠냐? 뭐라고? 왜 does the pizza smells야?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does the pizza smell이라고 계속 했잖아. 오케이. 다시 그 피자가 냄새가 난다. Because 선생님 하는 말잘 들어. 그 피자가 냄새가 난다라 그래서 난 묻지 않았어. 그 피자가 냄새가 난다. The pizza smell이야. The pizza smells야. 오케이, 다시 그 피자가 냄새가 난다. The pizza smells 확실하게. 뭐라고? Okay, 그래서 묻는 말그 피자가 냄새가 나니라고 묻고 싶다면 그렇지. Does the pizza smell?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 남았어. 이제 문장 완성시키면 돼. 그 피자 어떤 냄새 나니 하고 싶으면 그렇지. How does the pizza smell? How does the pizza smell? 자, 그래서 이렇게 물었는데 이거 그 다음 문장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그쵸? 대답을 할 때는 더 피자를 절대 그대로 안 써. 이걸 꼭 안만 길어봤자 해서 대답해. 대답하는 사람은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항상 그래.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죠. 오케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지. It smells good이죠. It smells good. It smells good. 오케이.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어? 더 피자 대신 왔고. 그래서 good은 좋은 이란 말이고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그래서 good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 그렇지. How. 그다음에 does도 앞에 나와서 does the pizza smell 했더니 the pizza smells good. the pizza 하기 귀찮으니까 it smells goo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 다음 문장.
누가 밖에서 소리 지르는 중이니 말 차례야. 자,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질문은 늘 그거지. 하다시야, 비동사야. 그렇죠. 비동사죠. 왜냐하면 소리 지르다는 있어. 소리 지르다가 뭐였더라? 샤우트. 그렇죠. 샤우트는 하다시죠. 그렇죠. 근데 이런 표현 누가 밖에서 소리 지르는 중이니 할때 샤우트가 그대로 쓰여 샤우트의 모습이 바뀌어. 그렇죠. 어떻게 바뀌어요? 그렇죠. 샤우팅으로 바뀌죠. 그러면 얘가 그냥 재미로 멋부리려고 이렇게 모습이 바뀐 게 아니죠. 그렇죠. 모습이 바뀌니까 뭐도 바뀌고 뜻도 바뀌고 뜻이 바뀌니까 단어의 종류인 시도 바뀌죠. 샤우팅의 뜻은 뭐고? 하는 중이 그렇죠. 소리 지르는 중이 이란 뜻에 무슨 시로 바뀌었어? 어떤 그렇죠. 어떤 사람들, 소리 지르는 사람들. 그렇죠. 샤우트가 아니고 샤우링, 하다시가 아니고 어떤 시가 됐으니까 문장을 만들고 싶으면 어떤 시, 하다시가 없어졌으니까 비동사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장을 표현할 때 am, is, are 중에 뭔가 하나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누가 밖에서 소리 지르고 있니 하고 싶으면 그렇지. Who is shouting outside? 누가 소리 지르고 있어? Who is shouting? Who is shouting outside? 그랬더니 그 머시매가 밖에서 소리 지르고 있어. The boy is shouting outside. The boy is shouting outside. 그래서 the boy, 그 남자애 라는 말,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 문장에서 뭐라고 물었어? 그렇죠. Who is shouting outside? 했더니 the boy is shouting outside.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 자, 그 문좀 열어주세요. Open the door, please. 자, 근데 눈치챘는지 모르겠는데 이 문장은 지금까지 한 문장이랑 종류가 좀 달라. 자, 지금까지 한 문장을 평범한 문장이라고 해. 이 문장 말고. 이 문장 말고 뭐 그녀가 서점에서 책을 산다. 뭐 평범문이라 할게, 평범문. 오케이. 평문은 아니고요. 평범문이라 하는데 전부 다뭐 그녀가 서점에서 책을 삽니다. 나는 생일날 그것을 받습니다. 뭐그 핏자는 좋은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했는데 전부 다 지금까지 한건 뭐가 있었냐면 누가다가 다 들어 있었어. 그녀가 책을 산다. 나는 받는다. 누가 그녀가 뭐 한다 산다. 누가 내가 뭐 한다 받는다. 누가 그 피자가 뭐 한다 냄새 난다. 그래서 누가다가 들어있으면 평범한 문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이 문장은 평범한 문장의 종류가 아니고 이 문장을 보고 뭐라 하냐? 부탁하는 문장이라고 해요. 부탁하는 문장. 좀 어려운 말로 명령문이라고도 해요. 명령문. 오케이. 자, 부탁하는 문장은 뭐가 다르냐? 자, 이 문장이 영어로 뭐였더라? 그렇죠. Open the door, please. 자, 부탁하는 문장은 무슨 시로 시작해야 돼? Open 무슨 뜻이고? 무슨 시예요, 이거? 그렇죠. 부탁하는 문장은 무슨 시로 시작한다? 하다시로 시작해요. 그래서 다음 문장도 부탁하는 문장이야. 창문 좀 닫아달래. 클로즈 더 도어가 아닌데. 이거 읽어봐. 바닉스 다 했잖아. Close the
그래, window. 됐습니까? 창문 좀 닫아주세요. Close the window. Close the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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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ose the window. Window. Okay, close 뜻이 뭐예요? 닫다죠, 닫다. Open, 열다. Close, 닫다. 무슨 시예요, 그러면? 하다시. Okay, 부탁하는 문장 하다시로 시작하고 있고요. Okay, 계속해서 너는 왜 우는 중이니? 이러고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은 비동사야, 하다시야? 비동사죠. 왜냐하면 울다 라는 뜻에 누가? 울다가 뭐예요? 울다. 오케이. 자민아, 너 쓰는 것도 좋긴 해. 쓰기 공부하는 것도 좋긴 한데, 지금 소리 내어 말하기를 더 많이 해야 돼. 소리 내어 말하기도 했습니까? 물론 쓰면서 소리 내서 말하면 그게 제일 좋은데, 힘드니까 선생님이 소리 내어 말하기를 더 많이 하라고 하는데?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22번 문장까지 했어요. 어떤 씨는 못했어. 하다 씨하고 어떤 씨하고 다시 한번 더 익히도록 하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안녕.